내가 사람으로 보이니 온갖 귀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나의 베스트 프렌드 마녀 친구한테 초대받았는데 같이 갈래? 오늘도 주주총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기분. 들어가자마자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역시 내 마녀 친구는 1층 같아. 무서워. 내가 오늘 먹을 신체 부위는 바로 손가락. 평소 어금니까지 씹어먹는지라 손가락은 부드러운 편. 고기도 빠질 수 없으니 100년 숙성시킨 해골도 먹을 거야. 사람의 피를 먹는 듯한 요상한 빨간 액체까지. 음식이 나올 동안 구경 좀 할까? 기집애, 좋은 물건 많이 사놨네. 오박 같은 네 얼굴. 갑자기 뼈 때리기. 내가 이 집 마녀 친구요. 호호호호. 여기 인간의 피가 들어가 있다던데 내가 한번 잡숴봐. 피가 들어간다. 쭉쭉쭉. 달콤해. 역시 닌게는 맛있어. 달콤해. 역시 닌게는 맛있어. 오이시. 내가 이 손가락 먹으려고 멀리서 날아왔다니까? 띵! 느끼한 크림에 간장 두 숟갈 넣은 맛! 요즘 순댓국만 때렸는데 오랜만에 파스타 한 번을 먹으니 행복하다. 띵! 이게 인간의 다리살인가? 부드럽고 촉촉해서 맛있다. 추룩! 닌기는 몸뚱아리 품격있게 썰어먹어야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레어가 좋은데 바싹익은 레던이구나. 하지만 고기는 언제나 옳다. 달달한 간장 소스인 줄 알았는데 매콤한 맛이 살짝 느껴져서 입맛을 돋궈준다. 고구마 무스에 치즈 섞은 맛. 마약이라도 탄 거야?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엄청 맛있네. 가끔가다 씹히는 마늘 후레이크가 내 스타일.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 향도 좋고 바삭한 과자 같은 식감도 좋아. 이쯤에서 목 좀 축일까? 얼음 동동 띄우니 시원하고 좋다. 상큼한 히비스커스의 향기. 원액만 좀 먹어볼까? 하지 마세요. 타먹는 데엔 이유가 있다. 인간 세상에서 오래 살다 보니 사람의 피를 100% 맛보는 순간 짜릿해버려. 띵. 하... 이번 영상 컨셉 잘못 잡았다. 먹고 살기 힘드네. 띵. 여기 튀김 맛집이야. 진짜로 흥분되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구마 튀김. 이래서 인간 손님이 많았구나. 사이드 메뉴에 감동했지 뭐람. 아가리 이모토 달았다. 으아, 다 내 거야. 사스가 100년 된 해골이네. 오랜 시간 절여서 쪼그라들었구나. 한 입에 넣기 딱 좋겠어. 잘 익은 버섯의 고소한 맛이야. 이게 인간의 뼈인가? 튼튼하네. 이건 한번 뜯어줘야지. 역시 역시 뼈에 붙어있는 살이 가장 맛있어. 나는야 변식하는 마녀. 야채는 진짜 싫어. 그래도 먹으라고 준 거니 먹어볼까?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와 맛있다. 만족 만족. 오늘도 즐거운 식사였다. 할로윈 데이는 이래서 좋아. 인간들 품에 손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거든. 정말 끝까지 지독한 컨셉질이었다. 다음부턴 절대 안 해야지. 다음 주총 때 만나요. 안녕. 달콤해. 역시 닌게는 맛있어.